안녕하세요. 국산 낚시입니다. 제가 매년 요맘때쯤 되면 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목이 좀 잠기는 일이 많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 후면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비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던져보려고 여기 태안에 왔습니다. 오늘 대상어는 광어입니다. 가시죠. 제가 군산에 다녀온 이후로 서해에서 한번, 동해에서 한번, 현재 이영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국산 낚시입니다. 제가 여기 원산도입니다. 오늘 4월 10일. 안녕하세요. 국산 낚시입니다. 제가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제가 오늘 4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좀 손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0일 토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오늘 새물이고 현재 간조 2시간 전입니다. 오늘 조류 흐름이 좀 약한 날인데 그래서 물이 빠르고 깊은 장소로 택해서 왔습니다. 여기 수온은 어시인 어플 상으로 한 10도 정도 됩니다. 일단 시작 체류는 1온스 지그헤드에다가 3인치 원. 멘탈 30g. 뭐야 갑자기 오다가 뭐지? 숭어인가? 숭어인가 보다. 숭어 울치기. 숭어 가져오면 맛있겠는데? 뜰채 연습해야 돼. 가성어거든요. 숭어 사이즈만 재서 살려줄게요. 아, 사이즈 크다. 5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숭어는 살려줄게요. 자, 숭어 잡은 채비는 1온스 지그헤드 풀치기였습니다. 그냥 회수 중에 걸렸어요. 여기 막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걸린 것 같아요. 아,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네요. 예보에는 오전 11시쯤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메탈 30g입니다. 자, 멀리까지 가보자. 불가사리. 아, 삼계에 있다.
조그만 놀래미가. 네. 놀래미 있으면 과음 있을 텐데. 분위기는 예술인데 지금. 물골 옆쪽으로 비가 엄청 뜨게 와. 저쪽에 물골 어딘가에 아주 깊은 곳에서 계속 밑걸림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초인지 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안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좀 세가지고 채비를 바꿔서 저 안을 좀 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론스 텍사스 싱커입니다. 안조 30분 전이 되면서 물이 확 죽었어요, 지금. 지금 물 때는 오히려 메탈이 날 수도 있겠다. 초실전 낚시 숄지그 30g입니다. 밑걸림 많은 쪽을 계속 쑤셔봐야 되겠어요. 무조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야, 그리고. 다 와서 움직여? 몇 통인가? 놀래미. 왜 움직임이 없었지? 무슨 풀 걸린 줄 알았어요. 이건 방생해 줄게요. 자, 놀래미 히트채비는 초실전 낚시에 숄지그 30g입니다. 자, 이제 초들. 광어 시즌이 예년 대비 조금 빨리 시작이 돼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자, 웜채비로 바꿨습니다. 프리리그예요. 저는 여기 무조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 느낌은 정말 좋은데.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물색도 너무 좋고. 최근까지 완전 초여름 날씨였거든요. 고기들의 활성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지금 간조 찍고 1시간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아직 조류가 많이 살아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던지고 홀링 시간이 좀 더 나오는 30g 숄 찍음다. 초들에서 중들 넘어가는 시점 사이에 한번은 피딩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뭐야? 물었어? 오케이! 역시! 있었어! 이건 광어 느낌인데? 그렇지, 광어. 어? 빠졌어? 아, 씨. 광어 맞는데. 아씨, 큰 광어는 아니었어요. 사자 정도 되는 광어였어요. 아, 이제 순간적으로 뜰 체질할까 그냥 드롭봉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빠졌습니다. 아씨, 후킹을 약하게 했어. 한 번 더 노려볼게요. 그냥 바닥에서 저속 릴링 하다가 갑자기 턱 하고 물었어요. 여기 거의 발 앞에서.
계속 의심하면서 쫓아오다가 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부터 광어를 좀 잘 빠트려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까 별로 크지도 않은 광어를 왜 뜰채질을 고민을 했을까, 내가. 아, 뜰채 노이로제 걸렸네. 아니야, 아니야. 지나간 고기 한탄할 필요 없어. 자, 마인드셋 하고. 아, 지금 물색이랑 뭐 다 좋아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온 건가? 왔다. 그렇지. 네, 여기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 자, 딱 봐도 삼자 턱걸이 같은데, 아유, 귀엽게 생겼다. 40이 나와? 요즘에 뭐 당진권이랑 무의도도 광어 나왔대요. 그러면 아마 광어는 다 붙은 걸 거예요. 제가 지금 요 광어 만져보니까 그 군산에서 잡은 것보다는 덜 차갑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좀 본 시즌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요 광어는 작으니까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자, 가라. 자, 오늘 제가 낚시 진행한 곳은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작년에 제가 업로드한 광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 벌말 선착장이고요. 저쪽이 이제 벌천포, 저쪽이 황금산. 그리고 여기 지금 갯바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너머가 만대항입니다. 만대항이고 그 옆이 이제 삼형제 바위고요.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이제 태양권은 어디에나 다 붙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오늘 이제 저기압전선이 이제 밑에 제주도나 남해 쪽으로 해서 일본권으로 빠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면도로 가려고 했으나 저기압전선을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는 여기 태안 위쪽으로 왔고요. 오늘 물때가 산물인데 물이 좀 조류 흐름이 좀 약한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수심이 굉장히 깊고 조류 흐름도 빠른 곳입니다. 어신 어플 상에서 이쪽 지역 수온이 10도 정도였는데 수온이 10도 정도면 조금 수심이 나오는 곳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기는 제가 서 있는 바로 발 앞에도 수심이 굉장히 잘 나오고 진입도 굉장히 쉬워요. 갯바위 진입은 아마 가장 쉬운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입문자분들이 오시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하나 팁은 조류 흐름이 세지 않은 날 오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1온스나 4분의 3온스 지그 같은 거는 꼭 챙겨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광어 히트한 채비는 1온스 뽕돌에다가 저는 여기다 멈춘 곰을 하나를 넣거든요. 여기 이쪽에 매듭 보호해 주려고 멈춘 곰을 하나 넣는 편이고 카키 쉐드 3인치 섀도웜입니다. 3인치 카키 쉐드를 쓸 때는 1호 와이드 갭 훅을 쓰면은 딱 맞아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생각을 했고 웜을 작게 사용해야지라고 운용을 천천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릴도 2500번 노멀 기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트했습니다. 요 며칠간 되게 더웠잖아요. 옷을 막 그렇게 두껍게 입진 않았는데 비 오니까 엄청 춥네요. 제가 지금 비 계속 맞으면서 해가지고 쫄딱 젖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처럼 비 계속 맞으면서 낚시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운 좋게 뭐 조그만 광어 손맛도 보고 놀래미 손맛도 보고 뭐 숭어도 한 마리 골고 뭐 그랬는데
오늘도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고기들의 활성도가 오르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출조하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낚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